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우리가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속으로 항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로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이다. 조선민족의 상징은 게으른 것이다.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것. 이게 우리 민족의 DNA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일본을 우습게 보지만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와서 경제 개발을 할 수 있었다. 축복의 시정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은 극우 일본인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자신이 다닌 교회의 강연들에서 한 말입니다. 이 발언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모든 사회에는 보편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역사관이라는 건 그 사회가 겪은 고난과 슬픔 그리고 희망이 어우러진 것이기에 보편성을 띨 수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최소한 이 사회 구성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회가 다 그렇듯이 동떨어진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총리 후보자라면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의 극우화 경향에 맞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일본에 대해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대통령을 보좌할 총리의 기본적인 자질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이런 부분까지 걸릴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총리 후보자 자신과 대통령, 국민 모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차차 바쁘다 바빠.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아 저 좋은 기름 구도일이 좋은 엔진 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이씨, 엔진 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브룽브룽. 차세대 100% 합성 엔진 오일 S-OIL 7 탄생. 엔진을 깨우는 힘 S-OIL 7.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보면서 하루 출발해보겠습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할 말이 없는데. 그러네요. 예, 어제 밤에 저도 뉴스 보면서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나. 그렇죠. KBS의 단독 보도였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뭐 이 부분도 문제고 또 이번 주에 신임 장관 내정자들의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얘기도 맞습니다. 있고요.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죠. 생각하고 네. 또 국민의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죠. 네, 다음 주에 또 대통령 해외 순방도 예정돼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의 헤드카피 어떤 겁니까? 오늘 헤드카피는요 사상 최대의 작전입니다. 어제 종일 공권력이 이제 금수원에 2차 진입했던 내용들이 생중계되다시피 했죠. 예. 경찰 63개 중대 6천여 명, 소방관 250여 명, 검거조는 또 이 50여 명, 헬기, 물대포, 장비까지 뭐 거의 전쟁 장면이었는데요. 이 지상 최대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있었죠. 옛날 예. 영화. 예? 존 웨인 나오는 전쟁 영화인데요. 예. 오늘이 또 존 웨인의 기일이라고 하네요. 야, 요새 이 젊은 사람들 존 웨인이 누군지 모를 텐데. 영원한 보안관. 예, 그렇죠. 존 웨인. 아, 등치도 크고 맞습니다. 멋있었죠. 예. 그런데 지상 최대 작전은 확실했는데. 그렇죠. 이게 유병훈을 잡았나? 그 엄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엄마들, 복수의 엄마들, 김엄마, 신엄마, 뭐 운전기사도 그렇죠. 못 잡고 양씨. 네. 이거 작전은 거대했는데 결론은 그렇죠. 아주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은 스펙타클 영화였는데 네. 결국은 또 유 회장을 검거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금수원 안에서 엄마 검거 작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엄마들도 못 잡고 어제 허탕을 치는 바람에 아. 네, 사실 지금 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수사팀을 질타했었죠. 그렇죠. 왜 못 잡냐. 아, 그 질타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대대적으로 이제 작전을 편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한대요. 오늘 또 합니다. 예. 될 때까지 하겠죠.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금수원을 폐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라도 제가 어제 깜짝 놀랐던 것은 플래카드 예. 보셨어요? 못 봤어요.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 예. 기추나 유회장 잡는 척하기 힘들지 이런 플래카드가 그러니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철저하게 딴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물귀신 작전이지 이게 쉽게 얘기한다면. 저는 소름 끼쳤는데 이 사람들, 야, 고도의 심리전을 펴는구나 이 와중에도. 이거 진짜 큰일이네. 맞습니다. 예? 아, 참 정말. 근데요. 저는 사실 이 금수원 땅도 다 파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파지 뭐, 않으면 알 수 없죠. 그 지하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요. 벙커가 있는지 예. 방공호가 있는지 알 수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부에서 이 구원파 전문가시죠. 부산 장신대 탁재일 교수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군요. 예. 그래서 이 지상 최대 작전을 예. 그러면 이제 이 검경 수사팀만 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유병헌 회장 측은 지금 이제 탈출 작전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밀항설도 이제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사상 초유로 군까지 동원돼서 범죄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육해공이 뭉쳐서 예. 이 밀항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루트를 다 이제 검색한다고 하는 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요. 그거 밀항 벌써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 걱정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가야 될 거예요. 인터폴 같은 경우에도 해외 공조도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필리핀이나 뭐 예를 들면 갈 만한데 중국이나 네. 이런 데 있어서도 구원파가 있다니까 그쪽을 철저하게 좀 같이 조사하는 네. 그런 게 필요하고. 저는 동유럽 쪽이 수상하더라고요. 동유럽 러시아를 비롯해서 아,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아. 왜냐하면 이 유회장이 워낙 유러피언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저는 제가 유럽에서 공부했는데 저는 네. 아, 이거 모욕이네, 그러면.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계셨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행부도 또 작전을 펴고 있는데요. 아, 예. 내일 13일 전국적으로 임시반상회를 여는데요. 아. 이게 피의자 검거를 위한 임시반상회는 사상 초유고요. 예. 지금까지는 2009년에 신종플루 유행할 때 또 2010년에 연평도 폭격 직후에 네. 임시 반상회가 열린 적이 있는데 이 범인 검거를 위한 반상이 처음이고요. 이 유 회장의 사진이 들어간 특별 제작한 반상회복까지 배포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그 뭐죠? 그 포토샵 같은 걸로 이렇게 얼굴 마른 네. 거 있잖아요. 마른 네. 얼굴. 왜냐하면 다이어트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변장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럼 지금 이 상황이면 살이 유기농 또 빠졌겠죠. 먹고, 그렇죠. 유기농 네. 채소만 먹고 마를 수가 있으니까 마른 얼굴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빠진 네.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런데 또 어제 대규모 작전이 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금수원이 아니고 밀양. 송전탑이 있는 곳이죠. 예. 한전과 지금 지역 주민의 갈등이 2009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예. 어제 드디어 이제 20개 중대 2천여 명의 경찰들이 동원이 돼서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저항을 하는데 노인 예. 어르신들 예. 5개 운막 농성장을 다 철거해 버렸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조금 그 여러 가지 좀 그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기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그렇죠. 변호사들도 강제 연행이 됐다. 또 뭐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또 이 정의당 국회의원들도 다 내려가 있어요. 아, 물론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했을 때 좋은 뭐 긍정적인 측면 그건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화되면 문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터지거든요. 그렇죠. 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문제 제기가 되면 또 이게 좀 문제가 그렇죠.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리고요. 네. 그 지금 아까 우리 개각 얘기 잠깐 했는데 말이에요. 네. 이 사상 최대의 작전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개각. 정부는 또 사상 최대의 개각을 준비하고 있죠. 예. 지금 이 교수님께서 엊그제 예. 대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정말 항상 예, 그렇게 네. 얘기를 최소한 합니다. 뭐 예. 8부처 이상. 8개 넘어야 돼요. 또는 10부처 이상이 넘을 가능성도 예. 있는데 지금 15일에 이제 대통령 출국을 앞두고 예. 이번 주 내로 장관 인선을 마칠 것이다. 이런 관측인데요. 예. 빠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근데 보통 청와대가 하루 이틀 뜸을 들이니까 어쨌든 이번 주 안에는 발표할 것 같은데 예. 문제는 뭐냐면 총리가 재청권을 갖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신임 총리가 원래는 재청하는 게 그림이 좋은데 그렇죠. 지금 그게 시기상으로 어렵다 보니까 아마 청와대가 이 선임한 신임 장관들을
결국은 이제 물러나는 정홍원 총리가 재청하고 가지 않겠는가. 이게 좋은 그림은 아니지 않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창근 총리 후보자가 또 이 발언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이후 쉽지 않더라고요. 예,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그런 발언까지 잡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네. 이거는 청와대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더군다나 이제 두 주라는 짧은 시간 내에 그렇습니다. 골랐어야 됐기 때문에 그거는 청와대의 잘못은 분명히 아닌데 근데 그 발언의 수준이 참 가히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예. 이거는 여기는 이념 논쟁이 아니고요. 이건 이념 논쟁이 보수도 아니죠. 진보도 없고. 이게 역설하는 문제예요. 이게 우리 한국인의 반일 정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분이 물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별명이 울트라 라이트, 뭐 뉴라이트도 아니고 이렇게 붙으셨던데요. 아니, 우리나라 또 아주 보수 인사들도 얼마나 일본을 싫어하고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이제 민족 정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건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고 글쎄요. 좀 참 착잡하네요. 착잡합니다. 근데 참 우리 게으른데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민족 DNA는 게으른 게 있다고 그러던데. 네. 예. 저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으면서 오늘 뭐 이 지상 최대 작전 주제곡을 들어도 좋은데 예. 저는 그 유병헌 회장이 예. 밀항해서 이 해외 망명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추정하기 때문에 예. 오늘은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하겠습니다. 아, 보헤미안 랩소디. 망명자의 노래죠. 그렇죠. 프레디 머큐리. 맞습니다. 아,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ook up to the skies and see. I'm just a poor boy. I need no sympathy. Because I'm easy come, easy go. Little high, little low. Any way the wind blows doesn't really matter. Mama.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그 6.4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판이 커진 730 재보선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야 여러 유력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요. 또 진보 진영도 예외는 아닌데요. 바로 진보 진영에서 거론되는 분이죠. 진보 진영의 거의 대표 인사라고 부를 수 있는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인데요. 오늘 작심 인터뷰 첫 번째 순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저 노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요새 뭐 그냥 팟캐스트도 잘하시고, 그죠? 그게 정치다방 네. 맞나요? 맞죠? 네, 정치다방인데 이름을 최근에는 뭐 노유진의 정치 카페로 이렇게 좀 개칭을 했습니다. 아,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이래서 노유진이군요. 네네. 네. 무슨 여성 이름 같기도 합니다만. 예, 뭐, 예. 그런 효과도 노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특히 이제 우리 저 PD분이 아주 이걸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정치다방을. 예. 아, 고맙습니다. 예, 예. 제가 대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죠. 전해드리죠. 자, 먼저 현안부터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문창극 그 전 중앙일보 대기자가 총리에 내정이 됐는데요. 그죠? 네네. 그런데 뭐 이 어제 KBS가 단독 보도한 거에 따르면 상당히 이분이 그 좀 색다른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예, 제가 네네. 오늘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속으로 항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로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이다. 우리는 일본을 우습게 보지만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조선민족의 상징은 게으른 것이다.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 지는 것. 이게 우리 민족의 DNA로 남아있는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와서 경제개발을 할 수 있었다. 축복의 지정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다. 저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밖에서 보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내정자로 임명한 게 아니라
아베 총리가 그 일본의 강요로 임명한 사람이 아닌가 짚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역사관, 예, 과 철학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지금 국민 건강과 정서에 위배되는 심각한 인사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뭐 컬럼은 기자로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이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예. 예, 이거는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걸 넘어서서 그 문제는 아니죠, 이게. 네, 네. 그런 문제는 아니고 좀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은 이 주요 공직에는 그것이 총리가 아니더라도 예.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글쎄요. 저는 이분이 좀 잘 통과되기를 사실 바랬거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임명한 거기 때문에 국가로서도 이번에 잘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참 걱정입니다. 예. 네. 그리고요. 제가 좀 그 우리 노 전 대표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실 노 전 대표께서는 과거 민노당 시절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 정당 활동을 쭉 이른바 통진단 세력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셨고 종북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죠. 그죠? 네네.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이것을 부정한 발언을 하신 것이 맞습니까? 통진당과 그 북한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부정한 것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예. 제가 그 과거의 민주노동당 통진당이 아닌 민주노동당을 2008년에 이제 탈당해서 분당하게 되었는데. 예. 그때 그 민주노동당에서 그 분당 사유가 무엇이며, 당시에 여러 이제 강령이나 이런 데 나오는 문구들에 대한 배경을 묻는 그런, 증언을 사실 했습니다. 예. 예, 예. 그 과정에서, 2008년도 분당은, 당시에 그, 뭐, 주로 있는 패권주의 때문에 이루어진, 그때 종북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했죠. 예. 예, 종북이란 단어가 등장했지만, 실은, 당내에서 그런 문제 북한 관련된 것이 이제 쟁점이 된 거는 2006년 북핵 실험 때뿐이었어요. 예, 그리고 2008년 이후에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진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분당하기까지 과정에서는 북핵 사건에서의 견해의 차이가 굉장히 도드라졌을 뿐 다른 문제는 별로 없었다. 예. 주로는 이제 패권이 많이 작용했다. 뭐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북한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안 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군요. 그죠? 아, 그때 뭐 예를 들면은 그때가 말고 지금 통진당 회사이니까 그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석기 의원의 발언에 대한 저희 평가를 묻길래 저는 그 발언은 진보 이름으로 옹호될 수 없는 것이다. 예. 이제 그런 그 말씀을 이번에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도 물론 그 생각을 갖고 계시고 종북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셨던 노희찬 전 대표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 제가 네. 여쭤본 건데요. 네네. 지금 사실은 이석기 통진당 이 부분 때문에 진보 진영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 뭐 그렇죠. 이미 위축되어 있죠. 사실. 위축되어 예.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정말 황골탈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뭐 세 조각 네 조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이 세력들이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예. 새롭게 이제 규합은 돼야 되는데 단순히 기계적으로 흩어진 세력들이 모아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예. 노선이라거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대단히 경직돼 있다가는 국민들의 눈높이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버릴 거는 버리고 예. 서로 취할 건 취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 진보 세력들이 담당에 대한 고유의 역할이 또는 있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제까지의 모습 그런 내용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 예를 들면 버릴 것 대표적인 것 뭐 예를 들으신다면 어떤 걸 버려야 될까요? 국민과 네, 좀 동떨어진 거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해서도 비판을 건 비판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죠. 예, 북한의 인권 문제라거나 이런 데 대해서도
이제까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렇게 사실은 좀 반기업 면이 없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런 걸 다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힘든 사람들을 갖다 대변한다고 하지만 실제 선거 때 보면 그런 분들의 지지를 거의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데 있어서도 좀 더 그런 이제 힘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데 있어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정책들, 단순히 또 선언적인 그런 정책이 아니라 좀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그런 정책을 내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바 자체가 좀 세속화가 돼야 된다. 예. 뭐 이상주의적인 그런 이제 뜬구름 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 제가 또 요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정의당에 몸을 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사실 노희찬 전 대표나 아니면 심상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그 유럽식 개념의 좌파에 가까운 분들이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노동당인가요? 그 과거 진보신당이요. 그쪽에 물론 몸 담으시는 거 참 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잘 어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정의당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의당은 그 노 전 대표나 아니면 심상정 의원과 같은 어떤 유럽식의 진보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 플러스 친노분들하고 이게 같이 만든 정당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 좀 색깔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 뭐 그 친노라는 것은 한 예. 시기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던 그 전후한 시기에 예. 어떤 그 정치적인 지형상의 어떤 위치 때문에 생긴 개념이고 그분들이 지금 곳곳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친노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집단화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예.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유럽식 그 사민주의적 어떤 그런 정치 노선에 예. 많이 가까운 분들이에요. 아. 복지 문제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제 복지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 노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점에서 함께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730 재보선 이 규모가 크잖아요. 이번에 출마하실 겁니까? 예 지금 뭐 당내에서 뭐 우리 천호선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신생 정의당을 더 알리고 또 현실 정치 뿌리를 갖다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 임해야 된다는 그런 뭐 요청이 있고 그래서 많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나오신다면은 뭐 정의당이 새정치 이 민주연합하고 연대하는 거야 전혀 문제가 없죠 사실은. 근데 뭐 그런 것도 생각 염두에 두고 계세요? 예, 뭐 그런 모든 걸 좀 열어놓고서.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지금 사실 이번 지방선거 말이에요. 네. 이게 야권이 이겼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는 이겼지만 정당은 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뜻일까요? 네. 지금 뭐 8대 9다 9대 8이라고들 하지만, 예. 그 지역들은 정당에 대한 평가와 정당의 힘으로 이겼다기보다는, 예. 특히 야당의 경우에는 후보가 어느 정도 뭐 이 능력이 있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이제 어필해서 더 나은 점수를 딴 것이지 정당은 냉혹한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그거는 뭐 정당 지지도 선거 이후의 정당 지지도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여야 진보 정당 모두 예. 이번 선거에서 정당들은 다 패배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특히 이제 원래 이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지방선거인데 거기에서 뭐 야당이 이 정당이 패했다. 그렇다면 일정 부분 안철수, 김한길 두 공동대표의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제가 뭐 다른 당 지도부에 그렇죠.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같은 야권이시니까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 한두 달 사이에 생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지난번 대선 패배 이후에도 야권 전체가 지속적으로 이제 무기력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야당다운 야당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평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김한길 안철수 체제에 조금 문제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죠? 아유, 저희들 문제만 하더라도 큰데, 제가 뭐 다른 당. 아니, 뭐 같이 이제 그래도 같은 야권이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 개조론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금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국가 개조론 용어 자체는 그렇게 해서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좀 달라져야 된다. 안전 문제라거나, 또는 뭐, 이제까지 보면 경쟁 위주로 또는 생명보다 돈을 더 이 밝히는 그런 식의 세태가 또 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런 대형 재난사고는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라도 근본적인 어떤 이 변화, 개선을 모색하는 게 지금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우리나라는 정말 왜 이렇게 일이 끊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730 재보선 많이 결심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다시 한번 인터뷰 모시고 이렇게 말씀 좀 나누고 포부 좀 듣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당신이 지금 창밖을 봅니다. 1번 풍광 좋은 자연, 2번 이국적 정치의 도시. 무엇이 보이나요? 트래블.koreanair.com에서 당신의 여행 타입을 테스트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신유래 출발사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P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예, 신유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놨잖아요. 서로서로 잘생겼다 칭찬해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오늘도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축구 대표팀 브라질에 도착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훈련도 네. 하고 있죠? 네. 예. 우리 대표팀이 우리 시간으로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에 마이애미에서 상파울로로 도착을 했고요. 상파울로에서 비행기를 가고, 그리고 다시 이과수, 베이스캠프가 있는 이과수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방금 전에 훈련을 끝냈습니다. 예, 훈련장이 상당히 이제 안방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훈련장 입구에는 네, 코리보스다 라는 명패가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선수들의 얼굴, 감독의 얼굴,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깃발도 지금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과수가 우리나라 대표팀 훈련을 하다 보니까 공항에도 대한민국 파이팅이다 라는 문구가 이제 우리 한국 대표팀을 반기기도 했고요. 예. 숙소로 쓰는 데가 5성급 호텔이거든요. 예. 이곳은 브라질 축구대표팀, 그리고 브라질 프로팀까지 자주 오는 그런 훈련 장소입니다. 이전에 뭐 히바우드나 호베르토 카를루스, 네,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축구대표팀, 브라질 축구대표팀 했던 선수들의 프린트 남을 정도로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예. 장소가 되게 좋고, 우리 집처럼, 내 집처럼 편안하다고 하니까요. 선수들이 이제 거기서 훈련에 좀 집중을 하고 해서 컨디션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렇군요. 전화 상태가 지금 조금 안 좋은데,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브라질 현지는 월드컵 분위기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된 네. 일이에요? 네, 브라질 하면 축구의 나라, 축구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지구촌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 영원한 우승 후보, 뭐, 이렇게 축구에 대한 계속 그 칭찬이나 찬사가 붙는데요. 월드컵 개막이 내일 오전 5시 개막전을 시작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썩 뜨겁지는 않습니다. 상파울루에 지금 많은 그 팀들이 들어오고 했는데, 공항에만 약간 북적거리고, 뭐 시내 정도에 이제 네이마르 선수의 사진 정도가 이렇게 걸려있을 뿐, 별다른 분위기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뭐 철도노조가 임금을 올려달라, 그래서 파업을 하면서 교통도 좀 어려운 상태에 있고요. 예. 경기장 건설도 좀 많이 지연이 돼 있고 또 지속적으로 치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월드컵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월드컵에 들어가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예. 그 돈을 그 교육이나 복지 쪽으로 돌려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시위까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브라질 하면 뭐 1950년 월드컵을 개최하고 나서 지금 64년 만에 개최해서 예. 상당히 흥겹고 잔치 분위기 속에서 해야 되는데 시작 자체는 좀 분위기가 많이 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개막이 말이에요. 내일 새벽 5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에 상파울루에서 개막전이 열리게 됩니다. 그 홈팀인 브라질, 그리고 유럽의 다크호스로 꼽히는 크로아티아의 맞대결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외신들이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에서는 경기장 건설 지연, 철도 파업, 복지 증진을 요구하는 시위 등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뭐, 브라질이 첫 경기 이긴다고 하면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브라질 사람들이 모든 걸 잊고 축구에 몰입할 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개막 브라질 내에서 축구 그 월드컵 분위기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도 그렇고 분위기 호주의 개막전이 상당히 예. 브라질이 그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통산 다섯 번째 우승을 하고 2006년도 독일 월드컵은 8강, 2010년 남아공 월드컵도 8강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64년 만에 개최한 월드컵에서 꼭 우승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뭐 요구가 지금 있는데 브라질 1년 전에 열린 컨페더레이션스컵이라는 대회에서 그때 남아공 월드컵 우승팀인 스페인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고 멤버 그대로가 이번 대표팀에 다수까지 뽑혔고 외신들도 이번 월드컵 개막전에서도 컨페더레이션스컵 우승 멤버 그대로 나올 거다 이런 지금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브라질 이긴다고 하면은 네, 지금 브라질에 좀 가라앉은 월드컵 분위기가 많이 좀 올라오는 그런 계기는 되겠죠. 예, 그렇군요. 아니, 브라질 분위기도 좀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팀 분위기도 좀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아니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좀 졌잖아요. 평가전에서. 맞습니다. 위축될 수 있는데 그거 위축되면 안 됩니다. 인생 길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홍명호 감독도 가라앉은 완패한 분위기는 많이 잊혀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거 잊어먹어야 돼요. 네, 팀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오히려 예. 뭐 선수들을 쪼거나 이렇게 조이기보다는 그럼요. 감독이나 코치들이 먼저 우스갯소리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코치진들이 하겠죠. 예, 맞습니다. 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김세용 기자가 감독하셔도 되겠네. 예. 정신없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예, 두 번째 작심 인터뷰입니다. 요새 날씨 보면 상당히 겁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렸던 토네이도 같은 현상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농작물 피해도 있고요. 실제로 그 토네이도 같은 현상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입은 농가도 많다고 합니다. 아,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죄송한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무슨 친척 되시는 건 아니죠? 그냥 집안. 아니, 반기성, 반기문. 어이, 이름이 아주 비슷해서요. 여쭤봤습니다. 예, 예. 아유, 뭐 집안이시면 참 집안이 좋으시네요. 예. 자. 그 지금 말해요. 보기 드문 기상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일단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어제 또 발생을 했죠. 이 토네이도 같은 현상. 갑자기 그걸 뭐라 그러죠? 용오름 현상이라는 거 그러나요? 네네. 네. 이런 용오름, 토네이도. 이게 토네이도하고 용오름하고 좀 다른 거죠? 아닙니다. 같습니다. 같습니까? 네, 같은 겁니다. 그럼 이 토네이도가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요새 자주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서 예. 대기가 불안정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 뭐 일단 이번 같은 경우 대개 이제 원래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하층은 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위 그 대기가 좀 불안정해집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소나기나 천둥구멍에 때로는 좀 우박도 내리는데 예. 실제로 이렇게 이제 토네이도나 이런 용오름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번 주 초에 우리나라 대기 상공으로 아주 북쪽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찬 공기를 상층에 만들어진 강한 저지저기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쪽에 정체를 하면서 예. 아주 강력한 대기 불안정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토네이도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아니 이게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새 왜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 참 피해 입은 농가도 많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사실은 최근에 그 기압계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평년과 다르거든요. 예. 작년 겨울에도 예년부터 굉장히 따뜻했고요. 예. 올 봄에도 뭐 벚꽃 축제도 굉장히 빨리 예상보다 빨리 했던 것처럼 5월까지 계속 고온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이 평년과는 다른 기압계 흐름들이거든요. 예. 최근까지도 뭐 대기상층 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거의 5도 이상 높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였고요. 그런데 예. 이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비정상적인 기압계 흐름이 있을 때는 약간의 변화만 생겨도요. 예. 굉장히 극심한 악기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우리나라 주변적으로 상층까지 따뜻한 공기가 감싸고 있다가 갑자기 상층에 차가운 한 개 내려오다 보니까 아주 극심한 대기 불안정이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토네이도 같은 것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토네이도 같은 것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 건지 예보가 안 되죠, 이거는. 그죠? 상당히 어렵죠. 안 되죠. 예. 네네. 안 되지는 않는데. 아, 되긴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가장 그 토네이도 예보가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사실 예측이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올해만 유독 그러나 그래서 이거를 좀 그 여쭤본 건데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장마 예보를 요새 안 하잖아요. 그죠? 공식적으로? 네네. 예. 이 장마는 그러면 올해는 언제쯤 오는 거예요? 일단 저
이제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고전적인 장마라고 한다면은 여름철에 이 장마 기간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고전적인 장마 개념이 한 10여 년 전서부터 깨져버렸습니다. 아하. 이제는 장마철에 내리는 비보다는 오히려 장마가 끝난 다음에. 예. 그러니까 이제 8월이나 이때 더 많은 비가 내리거든요.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장마 예보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상청에서도 2009년서부터 장마 예보를 안 하기 시작했죠. 예, 예. 그냥 이제 강수량 예보만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저희 K-레이버에서는 올해 이제 장마 예측은 평년과 비슷할 거로 보고 있어요. 비슷하다는 게 어떤? 네. 그러니까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장마가 시작하는 시기가 대개 한 6월 하순 후반 정도. 예. 한 26, 7일 정도. 예. 그다음에 끝나는 시기는 7월 하순 중반 정도 한 25일. 그러니까 기간은 한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 예. 다만 올 장마는 평년보다 이렇게 활성을 띠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지 않을 것이다. 네, 장마는 장마 때보다는 오히려 올해도 장마가 끝난 이후에 8월에 국지적인 폭우나 집중호우가 상당히 많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딴 때보다 올해가 조금 덜 습한 것 같거든요. 습한 게요. 요건 네. 언제까지 갈까요? 아, 저는 아주 그냥 습한 게 특히 불편하잖아요. 더운 거는 참는데 습한 거는 이거 아우 사람 잡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거? 상당히 고온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팍 무덥다고 느끼는 건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봄서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양자간 고기압입니다. 예. 이 고기압 특성이 상당히 고온. 기온은 높은데 건조하다는 특성이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낮에도 상대 습도가 30% 이하 정도로 습도가 낮았는데 예. 이제 문제는 저 북태평양 고기압에 미리 올라오면 이 고기압의 성질은 굉장히 다습하다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면 이제 습기가 높아질 건데 이러한 시기는 일단 6월 하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월 하순에 올라올 것이다. 네네. 그렇다면 결국은 장마하고 시기가 비슷하게 겹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마라는 것이 결국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고 올라와야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맞물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올여름 날씨 전망, 올여름철의 날씨 전망 좀 전반적으로 해주시면 뭐 너무 덥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희 K-레이버 센터에서는 올여름에 6월까지 이번 달까지는 좀 무더울 거로 봐요. 네. 그러나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한 더위를 보일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덥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작년이나 뭐 재작년보다 폭염 강도는 약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러나 이제 비는 평년보다는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올여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다. 예. 그러나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다. 예. 이게 이제 저희 K-레이버센터의 여름 기상 전망이거든요. 아. 아무래도 올해는 이제 8월 이후에 8월서부터는 집중호우나 폭우가 좀 많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 대비만은 좀 철저히 미리미리 했었으면 좋겠네요. 예.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012님이 물어보신 건데 여름 휴가 언제 가면 좋냐고 그러는데 언제 갈까요? 올해도요. 장마가 평년 거의 비슷하게 끝나나 7월 한 25일. 예. 그다음에 이제 비가 여름철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연변에서 내리는 호우가 한 8월 5일경 시작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한 7월 25일에서 8월 5일 사이. 아.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휴가를 떠날 때거든요. 예. 남들한테 가야 되겠군요. 이때가 가장 좋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골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의 맛보리 맥콜. 가리고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터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아,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신유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